건물도 건물의 시세라는 게 있나요? 건물 시세. 네네. 네, 건물 시세는 안녕하십니까. 조광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대선아이 빌딩 아이디 부동산 권상환 대표입니다. 예, 오늘은 공실이 아니고 프랜차이즈 매장이 아닌 이제 이렇게 실내 스튜디오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점포 전문가로서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빌딩은 과연 누가 구입을 하나? 그리고 빌딩의 시세는 어떻게 되나? 이런 게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빌딩 전문 중개 아이디 부동산의 권 대표님한테 이걸 좀 물어보고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건물도 건물의 시세라는 게 있나요? 건물 시세. 네네. 네.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시세? 그렇죠. 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건물 시세 있죠. 건물 시세는 건물주만. 아, 네네. 사시려고 하시는 손님들이 여기 시세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네네.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왜요? 딱히 없어요. 어떤 네. 건물은 옆에 붙어 있는데도 뭐 2천만, 3천만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네. 개인적으로 여기에 답을 준다고 하면 건물 시세는 약간 플랫폼에서 결정하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 이제 부동산이 정보의 투명성. 정보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죠. 예. 네.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에 와서 정보도 얻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에 많이들 오시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은 오히려 손님들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시세나 이런 것들을. 네. 왜냐하면 너무나 플랫폼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실거래 신고도 잘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세는 저희보다 더 잘 아시고, 또 어떤 물건이 어떻게 다 나와 있는지, 지금 옆에 얼마짜리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 더 잘 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의 영향이 좀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부동산에 와서는 특별히 물건을 찍어놓고 오던가, 아니면 내가 취할 정보들, 임대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주변 시세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다이지, 뭐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은 워낙 플랫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왜 플랫폼이 시세를 결정하냐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플랫폼이라는 게 파는 사람도 보고 사는 사람도 보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내놓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파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기 내 건물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 나보다 1,000만 원이나 더 비싸게 내놨네? 나도 올려야지. 네. 그래서 이게 경쟁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플랫폼에 따라서 매도인도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누가 네. 어떤 매물이 얼마에 네. 가격이 나왔다 네. 알 수 있는 네. 거니까. 네. 나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올렸네? 나도 더 올려주세요. 네.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그럼 이제 네. 플랫폼에서 어떻게 가격이 형성된다 해도 그렇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건물의 시세는 과연 그러면 플랫폼 정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게 네, 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요. 네. 정보를 정확하게 노출할 수 있고 투명하게. 중개사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전에는 중개사들이 아, 이 시세가 이렇습니까? 하면 어떻게 보면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시대라는 거죠. 많은 게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면서 오히려 건물값들이 올라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실제로 연남동 같은 경우도 갑자기 8천, 9천 이렇게 떴거든요. 5천, 8천, 9천이 뗐다는 거는. 그러니까 5천에 이제 진행을 하다가 예. 갑자기 건물주가 나 8천에 해주세요. 아, 평당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쵸, 그쵸. 평당. 난 건물이 5천만 원이라는 줄 알고. 네. 항상 이제 건물은 예. 건물값을 얘기하지 않고 땅값을.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오래된 구옥 같은 경우는 땅 평수에 얼마 정도 얘기하는데 시세라는 거를. 그래서 평당 5천만 원 정도의 이제 거래를 진행하려고 내놨는데 네. 갑자기 건물주가 연락 오셔가지고 나 8천에, 평당 8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억이 30억이 된 거예요. 아이고야. 네. 또 왜 그러냐 봤더니 자기보다 안 좋은 저 밑에 있는 건물이 8천에 광고를 하고 있더라 이거야. 나도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네. 그래서 부동산은 심리전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대표님 일단은 네. 어떤 건물의 시세는 정해져 있지 않고 플랫폼에 따라서 내놓으시는 건물주가 어떻게 내놓냐에 따라서 조금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그렇죠. 아닌데, 그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직방 플랫폼, 뭐 다방 플랫폼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직거래 사이트로는 뭐 피터팬 뭐 네. 이런 것도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뭐 네모인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이란가 이런 거를 통해서도 많이들 보십니다.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계속 플랫폼을 말씀하시는데 좀
건물만 올려놓은 플랫폼? 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게 있나요? 아, 그럼요. 있죠. 아, 있군요. 일단, 대표적으로 세 군데 말씀드리자면, 네. 네이버 부동산. 네. 네이버는 뭐, 많이 쓰고 있으니까. 네이버 네.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벨루맷. 네. 그 다음에 디스코. 이 세 가지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깊숙이 이 플랫폼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이버는 물건 하나를 올리는데 얼마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건 하나를 딱 올리면 그 물건이 이제 나왔다고 이제 광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옆 밑으로 부동산들이 또 작업을 또 하죠, 가서. 네. 한 매물을 가지고 여러 네. 부동산에서 똑같이 올린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막 10개, 20개, 제가 심지어는 50개의 부동산에 달려있는 것도 봤어요. 아, 한 매물. 한 매물. 아, 네.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냐면, 건이라는 게, 약간 신비주의가 좀 있어야 돼요. 아, 신비주의. 네. 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신비주의는 모르는 물건을 줘야, 네. 이게 괜찮은 물건인가라는 느낌이 다 드는데, 너무 다 알고 50군데가 노출하고 있으면, 네. 매수하시려 사신다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흔한 물건, 왜 안 팔리고 있는 거지? 여기 의심을.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을 그렇죠. 하실 수 있죠. 아무리 좋은 물건도. 네. 네. 그래서 플랫폼에 이렇게 올려놓는 게, 살 때는 득일 수 있지만, 팔 때는 독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 매도하시는 분들이 광고해주세요라고 하고 자기가 어떻게 광고되어 있는 것들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부동산에서 사방으로 찾아온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셔서 그걸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절대 광고하지 마세요. 저희들한테. 네.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 네.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그런 형식이고요. 네. 디스코라는 또 플랫폼 같은 경우는 네. 이것도 한 5년 됐어요. 네. 네, 5년도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물을 올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유저들은 부동산이 많아요. 네. 보통 디스코는 부동산들이 많이 봅니다. 그럼 네. 디스코에다가는 매물 올릴 때 돈은 안 들어가나요? 돈은 안 들어가요. 아, 현재는 그래요. 현재는 네. 다 무료입니다. 네. 무료고 올리는데도 돈이 안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물건에 여러 개의 부동산에 달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디스코가 이제 크게 된 거는 초창기에 등기부등본을 네. 무료화했던 서비스로 그렇죠. 등기사항 전보증명서라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네. 그걸 무료를 해서 부동산들이 그걸 하나 띄려면 700원 이렇게 돈을 주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 때문에 이제 몰렸죠. 아, 무료로 디스코에서는 네. 네. 한동안 띄게 해줬어요. 열람할 수 있으니 네. 그러면서 이 부동산의 유저들이 많이 모이게 돼서 네. 또 한편으로는 그 디스코를 보면 부동산이 볼 수 있게 좀 편하게 내놨어요. 네. 네. 토지, 건물, 뭐, 이런 상황들을 좀 편하게 알아보기 쉽게. 아, 권리 분석을 쉽게 할 수 있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유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올해 말부터는 아마 디스코에서도 플랫폼이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네. 수익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한 광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회원제, 중개사가 거기 물건을 올리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200만원. 딱 가입을 하면 1년 동안은 무제한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게끔. 아마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물건에 얼마 뭐 이렇게 그 금액이 있는데 디스코 같은 경우는 1년 회원제로 해서 아마 이런 정책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치 네. 이제 뭐 데이터 사용료 무제한 네. 가입을 하면 그렇죠. 5G일 때는 네.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개념으로 네. 받아들이는 무료로 때문에. 5년 동안 썼으니까 이제 어떤 수익을 내야 되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루맵이 있지 않습니까? 벨루맵은 네. 유저가 그러니까 디스코 같은 경우는 정확한 제가 통계는 모르겠지만 한 30만 유저? 다 35만? 그 공인중개사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매수인들 다 포함해서 30만? 벨루맵 같은 경우는 한 50만이죠? 더 넘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그렇군요. 꽤 많습니다 네. 벨루맵은 이제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재작년부터인가? 하여튼 작년부터 수익구조를 만들었는데 네. 여기는 좀 희한한 구조를 만들었어요 뭐냐면요 1부동산 1물건제 네. 그러니까 한 부동산에서 하나만 올려라는. 아, 전속 개념이라고 보면 그렇죠. 될까요? 네. 그래서 네. 지저분하게 쫙 달리지 않아요. 네. 먼저 선점한 사람이 이제 단지 공인중개사들이 이 물건을 통해서 계약을 하거나 네. 뭐 현재는 물건이 아니더라도 여기 회원 가입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네. 매매가의 0.2% 수수료를 주게 돼 있어요. 아. 우리 얼마 받죠? 맥스가? 0.9거든요. 0.9죠. 네. 예, 예. 0.2를 줘야 돼요. 네. 크죠. 네. 그 또한 또 협의 사항이어서 0.9를 또 다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0.5도 받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아, 빌딩도 그러나요? 예, 예 그럼요. 네. 예, 저희 로컬 같은 부동산들 0.5도 받아야 매도 돼. 네. 그러면 거의 반. 아, 그렇죠. 예, 모든 계약을 회원 가입한 부동산들의 모든 계약은 0.2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수수료를 일부 지급하더라도 네. 사용하는 이유가 그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나요? 대표님이 보실 때 어떠신가요? 가치가 있죠. 플랫폼들이란 거는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손님들도 광고를 해야 이제 오시고 오는 거니까. 네, 네. 단지 이 플랫폼은 약이자 독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만 나중에 팔 때 그 부동산들한테 이렇게 뿌려버리는 순간 모든 광고에 막 다 떠오르게 되면 네. 신비주의가 없어지게 일반화가 돼버리는 순간 손님들 다 알거든요. 네. 다 아는 물건이야. 네. 여지껏 안 팔렸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실거래가 바로 있어서 네. 저분은 저거를 2년 전에 예를 들어서 20억에 사갖고 2년 만에 30억에 내놨네? 실거래 신고는 일반 분들이 네. 다 들어가서 알 수는 없어요. 네네. 일반 분들은 실거래 신고라는 것을 직원이 나오지 않거든요. 네. 네. 아, 플랫폼에도 직원이 공개되지 않나요? 플랫폼 직원이 공개되죠. 아, 플랫폼에. 근데 실거래 신고 저기 국토부에 들어가서 확인하려면 저희는 직원을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플랫폼들은 네. 감정평가사예요. 감정평가사는 직원을 다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이 일반인들, 대중들한테도 더 쉽게 이 거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네.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되게 그렇죠. 중요하고 또 좋은 점이 많네요. 좋은 점 많지만 네. 이제 건물 가격이 오르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정보의 투명성으로 인해서 이제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싸게는 안 내려요. 그렇죠. 빨리 팔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쵸. 내가 싸게 팔고 싶진 않거든요. 약간 이런 경쟁을 심기 때문에 부동산은 심리전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게 올라가는 영향에 한 몫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전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제 혹여나 이제 사시는 분 입장에서 나중에 파실 때는 그 플랫폼에서 일반화를 자꾸 시키면 굉장히 손해예요. 이거 보시고 하시는 분들도 본인 물건이 내놨을 때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광고가 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지. 건물의 시세와 그다음 이제 플랫폼 건물을 보는 뭐 이런 걸 봤는데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 안의 점포 조광현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아이디 부동산 권상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